뭐야? 좀 심한 거 아니야? 저 정도 아파. 뭐야? 좀 잠잠하네 또. 중국.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지금 아픈 거는 많이 가라앉았어. 약을 막 좀 심하게 먹었더니. 아 근데 이만했을 때는 어우 막 진짜 죽겠더라. 아 언제 언제부터 그랬어? 한 보름 됐어. 와 나 며칠 전에는 고열이 온몸에 열이. 아 열이 났다고? 어. 보호자가 없잖아요. 수정이 형은 희라 누나가 이렇게 좀 보호라도 해주는데 집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아 그리고 혼자 오기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있지. 네. 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네. 보호자로 왔습니다. 아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유, 아유. 어 많이 아프세요 지금? 이게 지금은 제가 너무 아파갖고 약을 꾸준히 잘 먹고 네. 집에서 치료를 그냥 혼자 잘해서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잡혀요 계속. 이렇게. 처음 시작한 건 언제부터죠? 이게 한 3주 전에 이만해가지고 똥꼬 쪽이라고 하시던데. 똥꼬는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똥꼬 쪽이라고 하시던데. 똥꼬는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 아까 똥꼬 쪽이라고. 똥꼬 정확 가운데. 아까 똥꼬 쪽이라고. 똥꼬 정확 가운데. 아니. 지질 아니에요. 똥꼬 쪽. 그 살 엉덩이 살. 엉덩이 살. 네. 왼쪽 조금. 아니 종기 수술하다 죽는 사람도 있나요? 종기 수술하다 죽는 사람도 있나요? 똥꼬 쪽이라고 하시던데. 똥꼬는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 아까 똥꼬 쪽이라고. 똥꼬 정확 가운데라고. 아니. 가운데 네네. 선이 있으면 어디야? 왼쪽이요. 왼쪽. 왼쪽. 선에서 왼쪽. 네네. 왼쪽. 선에서 왼쪽. 네네. 이만했을 때 그냥 갔어요 병원을. 네네. 네, 병원을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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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이 막 열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피부과라 이제 피부과를 갔는데 네, 네, 네. 주사 놔주시고 네. 항생제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먹고 버티다가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네. 거기는 이제 피진항이 제일 많아요. 네, 네. 피진항이 제일 많은데 제일 안 좋은 건 모소낭이라고 있어요.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모소낭. 모소낭. 네네. 네. 그... 모소낭이면 그거는 조금 피진항처럼 간단치 않고. 그거 없애려면 입원도 하셔야 되고 또 낫는 과정도 피진항보다는 훨씬 오래 가고 네. 모순항만 아니고 모순항. 네, 모순항만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지금 봐드릴게요. 선생님 보시면 네네. 지금 한번 가서 지금 보시죠 뭐. 네네네. 네, 지금 바로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네, 혼자 한번 올라가셔서 그림처럼 바로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네. 아니야 왔어?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좀 이런 거. 어 그래요. 저랑 촬영 끝나고 지금 바로 오는 거. 어 바로 왔지? 촬영 온다고 얘기 들었어. 어. 수술한 거야? 아니 아니 지금 어떤 거야? 종기를? 이게 이제 위독한지 아니면 종 엉덩이 종기란 거라며. 이게 뭐 두 가지가 있대. 봐줬어요? 네. 그 여기거든요. 이 지금. 아 네. 여기. 어. 예, 네, 그거예요. 네네. 아, 이거는 다행히 모순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다행이에요. 네네네. 네. 아니, 아, 모순항이 네. 아니에요? 네. 이제 초음파 좀 볼게요. 아, 이게요? 심각한 건 아닌데, 그죠? 아, 원래 아까 모순항이 심각한 거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래요. 어, 원이 형 왔어요?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아, 형 바로 왔어. 아, 또 걱정돼서 왔구나 형. 그럼 아니, 이 앞에 올 사람이 없으니까. 요거 요거거든요. 오, 그래서 오, 크다. 요거를 이렇게 요 같이 제거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되게 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수술은 하셔야 돼요. 어? 네. 수술은 하셔야 돼요. 어? 네. 그래서 모순항이 아닌데 수술을 해요? 네. 안에 이제 그 피지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또 집에 또 재발해요. 또 재발해요. 아, 재발. 또 재발해요. 아, 재발. 종기는 내가 많이 나가서. 저도 여기 이렇게 여기 상처가 이게 종기 자국이야. 아 이거 종기 짱근. 어 옛날에 이게 종기 선생님 이거 옛날에
이 제가 이 경기적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남들은 점이라고 알더라고요. 네네네. 남들은 점이라고 알더라고요. 네, 그게. 형님 저 옛날에. 옛날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옛날에 흙 묻혀가지고 짜가지고. 아 거기는. 아니, 저도 엉덩이랑 가끔 이제 사차원 이쪽에 종이? 엉덩이랑 가끔 이제 사차원. 아 남자들 종이 한두 번씩 다 있죠. 네. 저럴 때 피지 주머니를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해야 돼요. 아 수술을 또 해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따라 아유 진작에 짜지 그걸. 아유 따라오네. 옷 갈아입으시고 혈압 재야 되기 때문에 네. 누워서 기다리시죠. 네. 옷이요. 아, 무슨 일이야. 아. 서러워요. 네. 아니, 한번 아프니까, 아우, 진짜. 아, 근데 수술. 근데 이게 이런 거 갖고 수술까지 갈 줄 몰랐는데,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진짜, 근데 또. 근데 세 명 다 온 게 나는. 난 나만 온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네? 아니 나도 되는 사람만 오라고 일부러 형한 세 명한테 연락했는데 다 왔네. 아유 고마워라. 그래도 형이 잘 살았다. 어쨌든 빨리 완쾌하고 어? 빨리 완쾌하고 어? 괜찮을 거야. 어? 괜찮을 거야. 몸조리 잘하고 그래. 그래야지. 그래도 안 죽으면 다행이야. 수술하고 완쾌해야지. 너 말고 또 이혼한 애들 많아. 그 얘기가 있나? 용기 왜 나와? 용기 수술했다고 날 빼려고 그래. 뺀 게 아니고 지금 뭐 프로그램 재밌다고 줄 섰더라고. 이혼하는 사람 많네. 오우. 이혼한 애들이 뭐 프로 이혼했다고 그러고. 아니 형 만약에 수종이 형이 형처럼 종기가 났으면 하이라 누나한테 얘기를 할까? 아니 당연히 얘기하겠지. 뭐, 아픈데. 창피하잖아. 야 부부 사이에 창피한 게 어딨어. 그런가? 에이, 사람이 아픈데. 똥꼬 쪽인데? 원래 야 사람이 아픈데 그런 게 어딨어. 다 보여주고 다. 아니 근데 그거를 창피하는 부부가 있어? 몰라. 있을까? 이게 어떻게 알아. 그냥 본인이 창피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치즈 여기 항우유과던데. 치즈술 해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죠. 치즈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뭐 했어? 나만 했네. 와 형 치즈를 했어? 왜 그래 밑에가 다 그렇게 아니 치즈를 잘 걸려 생각보다 나 저기 나는 치료라고 저걸 입어봤던 기억이 나. 그래서 종기가 크건 네? 작건 아 수술 아 수술 바로 가는 건가요? 네 수술 신발 이거 운동하시고 환자분들은 여기서 대기하시면 돼요. 네네네 네. 여기서요? 네. 아, 써야 돼? 자, 가자, 가자. 아, 인사라도 좀. 무슨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아, 안 아프게. 그래, 잘. 어. 잘. 어.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가. 잘 가. 화이팅. 나 기다릴게 밖에서 기다릴게. 어? 이게 꽤 어렵지 않았으니까 뭐 금방 끝나겠지. 그죠. 뭐 형 종기 수술 형 그 치질 수술할 때 혼자 가서 하셨어요? 그때는 옛날. 오자. 그때는 이제 결혼했을 때. 아 그래요? 같이 갔어요? 응, 좀. 자 이제 마취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따끔합니다. 네. 따끔합니다. 네. 소리 질르셔도 돼요 아프면. 네. 네. 어? 소리 났어. 어? 좀 우약했어. 뭐야? 좀 심한 거 아니야? 저 정도로 아파. 마취인데? 오오오. 저? 왜 저래? 마취했잖아. 마취했는데 왜 그래? 저 진짠데? 오. 저, 오. 오. 뭐야? 저 정도로 아픈 거야?
이렇게 아프다고? 라치를 흔들고? 우와, 이거 심한데 이거? 너무 심한데? 와, 어떡해. 47세. 제가 몇 살이지? 제가 저보다 3살 어리니까 49이요. 9수, 49. 9수구나. 평균 수명 47세 조선 왕들의 사망 원인은 종기와 스트레스. 어? 내가 47세인데? 문종이 종기로 사망하게 된대. 조선 왕조 실록에 있어? 응,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가볍게 보일 병이 아니네.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와, 종기로 수술까지 하는. 종기로. 지금 뭐야? 좀 잠잠하네 또. 죽은 거. 뭐라고? 죽은 거. 뭐라고? 뭐라고? 오! 깜짝이야. 뭐라고? 깜짝이야. 어, 뭐야? 아, 공사하는 소리구나. 어, 깜짝이야. 아, 저 드릴로 하는 줄 알았어. 드릴로 뚫는 줄 알았어. 어, 네. 수술 드릴까지 나가는 줄 알았네. 이상민 씨, 너무 피지가 꽉 차서. 깜짝 놀랐다. 수술실에 이 식구들 들여보내놓고 기다리는 이 식구들 심정이 이런 심정이구나, 그렇지? 초조하네, 되게. 응. 어, 초조하네. 시간이 되게 안 간다. 그러니까. 응? 지금 한 20분 넘었지? 한 30분 가까이 된 것 같지도? 20분 됐지. 15분 끝난다고 했는데. 어? 나왔다. 어, 나온 거? 어? 상민이 어디가? 쟤 걸어가네? 도. 회복실로 가나 본데? 도.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 응. 네, 다 됐어요. 아, 예. 수술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까? 네. 아, 잘 됐어요. 아니, 아까 저기 저 비명소리. 아, 마취할 때. 마취할 때. 네. 아, 아파서. 네. 아, 딴 거는 저는. 예, 괜찮습니다. 아, 네. 완전히 아, 제거가 됐어요. 네, 다 저기 잘 됐습니다.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재발 안 할 거예요, 아마. 재발하지 말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근데 뭐야, 괜찮아? 어? 어. 너 비명 소리 너무 크게 들렸는데? 아, 형, 나 진짜 나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진짜야? 이만큼을 째야 되니까 이 주변을 다 바늘, 마취 바늘을 다 쑤시는 거야. 몇 방울 정도 맞았어? 한 8방, 한 9방? 그렇게 많이 맞아? 놀 때마다 아파요, 놀 때마다. 야, 죽어. 죽어? 아, 우리 고생주머니도 없었어. 소리를... 와, 깜짝 놀라서 주머니를 보여주시는데 이만해. 이게 무슨 주머니인데? 모낭 주머니 같은 거? 속주머니. 그냥 정확한 건 복주머니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시원하겠다. 뭔 주머니? 시원하지 근데 아프긴 해도. 오, 마취주사 여기 엉덩이 마취주사는. 그래서 다행이지. 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다행이야. 왜냐면 옛날에 태어났으면 너 죽었어 임마. 문종. 나 왕도 죽었대. 왕도 죽었는데 네가 무슨 수로 살아남을 거야? 옛날에 태어났으면. 네가 요즘 시대에 이렇게 아무리 혼자 있건 뭐 어? 뭘 하건 외로웠건 뭐 그지? 지금